아총이가 막 모아오면요. 우리 사장님이 양파를 주세요. 요새는 양파인가요? 아. 양파를 주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 해주세요. 이분은 둘도 하나씩. 어? 바쁘십시오. 네. 아, 귤도 막 공짜로 주네. 오. 시식. 유튜브에 네. 올린다고 오늘 나온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딱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아, 완전 맛있는. 맛있는 블루베리. 맛있는 블루베리 모아요. 맛있게 잘 먹었잖아. 안녕하세요. 뭔, 절 아세요? 아, 저 가정과도 지금 20kg 쓰이지 않나요? 네, 가정과는 3kg가 없고요. 이제 어디 그래 하잖아요. 이거 부자라고 하죠. 이거 많이 많이 오늘 옷 찍어가서 올려주신다고 무차. 저희 가온장. 아, 제가 오늘 그 저희 그 메인 요 액자를 안 갖고 와가지고. 아, 맞아.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딱 참. 기억에 남는데. 끝났나? 이거 카메라 보여서 그 멕시코 감자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해서 많이 사가지고. 다이어트에 약해지는데. 이거 아무나 찍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히카바라고 해서 멕시코 감자예요. 이게 멕시코. 아, 이거. 그렇죠. 당근 좀 주세요. 이거 뭐예요? 생강이에요. 아, 생강이에요? 이거 잎을 차로도 드실 수 있지만 이제 생선조림할 때 넣으면 비린내에 확 잡혀요. 이게 생강이에요? 네, 생강이에요. 나 세상에 처음 봤다. 생선까지 다 차로 드실 수 있고. 어? 아, 그래요? 처음 봤대. 처음 봤어. 그거는 지금 손질도 쉬워요. 그냥. 아니, 이거 난 대나무인 줄 알았지? 아, 대나무. 향기 너무 좋은. 아, 생강이 이렇게 네. 생겼구나. 완전 보소해. 아, 난 이거 마카보대네. 아, 마늘가 마가트면에 끈적끈적해 여기 시식 못해.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그냥 마카보대는데 감자엔 하니까. 라이드에 썰어보면 빨간 맛이 풍기니까 여기 다 뭐하니까 아예 시식을 안 해봤어. 당근도 드셔보세요. 당근 이거 부자 당근이에요. 그 유명하다는 부자 당근. 부자. 이 부자인데도 우리 쪽에는 안 되잖아 이게. 이건 뭔데? 네? 이거 그냥 손 닦는 주방에 이렇게 걸어놓고 손도 닦고 아니면 이렇게 덮어놓고 손님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좋다. 좀 찍어줘요. 뭐? 우연보시라고 되게 유명한 데예요. 이미 딱 하신 말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그 말씀 딱 진짜 공감되네. 아, 교수님인가 보다. 아니,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죠. 그냥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엄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똑같아 그냥. 빼다 박았네 그냥. 아, 오늘은 진짜 많이 남으셨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빡빡하게 잘 좀. 이건 무슨 차? 차예요. 녹차. 쑥. 여기가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연못이라는 그런 차 하는 막. 그리고 계속 블렌딩 공부를 하고 공부를 이걸 하시는 분 아주 큰 곳이야. 가봐야 돼 한번. 밥 먹고. 근데 그래, 우리는 커피만 좋아하고 이제 큰일 났다. 몸을 살펴야 하는데. 우연몸.
이런 거는 다 새 옷이지. 제작 어린이 원피스. 사장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장님. 뭐? 되게 좋아하는 신랑. 오늘 이거 찍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머리. 이 사람이 되게 피터. 와. 자기 아까 우리 한번 저기 또. 헐. 이걸 또 깎아달라고? 아이고 좀 정신이. 엄청 잘 깎아. 완전 목걸이 완전 괜찮네. 까만은 진짜 잘 어울려. 까만도 어? 되게 편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게, 외투를 저게 얼마라고? 그게 5만 5천 원. 다? 뭐예요? 야, 이런 것도 막 줘? 이야. 줄은 준다고? 예, 예, 예. 여기서 예쁜 디자인만 고르시면 예. 멋있는 거 골라보세요. 나 이 맨날 이, 이... 예. 예. 예, 이거 해드릴까요? 선글라스 주시면 내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돈 많이 쓰시죠. 누구 선글라스 하나 주시면 예,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고무를 여기다 빼도 되나요? 예? 고무가 있으면 이게 들어갈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고무가 밀릴 것 같아 이렇게. 아, 예. 이거는 요. 아, 와, 와, 아니, 다 다른 선글라스가 그쵸?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좀 큰 거 없나? 그... 이런 거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아. 고무 없는 거. 이렇게 보면 위에서 밑으로 쭉 넣어주시면. 걸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길이는 아니 뭐... 그냥 액세서리로 해도 되겠어. 네, 목걸이 표현. 또 이건 진짜 액세서리예요. 걸고 있으면. 그리고 길이는 자기 뒤에 꼬리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골라드릴 거예요. 선글라스 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색깔을 선생님들이 골라주세요. 여자분들이 딱 해서 봤을 때 여기 괜찮고 다 이쁘네요. 예. 여기 자기 색하고 그러면 이걸 사모님이 원하시는 예. 거 직선으로 위에서 밑으로 그래요. 아, 옆으로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줘봐. 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이 고무가 있어서 안 돼. 바로 인정님이 잘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예쁜 목걸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샀어? 아니요, 이건 또 너무 웃기잖아요. 이건 내가 뭐 샀을게. 너무 웃기잖아. 아니 내가 이제 천 차례 있어. 아주 아, 정말. 그러실까봐 저거 안 사요. 아름다운 모습. 왜 나하고는 안 사는 거 맞잖아. 여기 예쁘게 선물해 주세요. 나하고 사는 거 안 사는 거 당연하지. 나하고 살. 저희 딸 주려고 했는데 딸한테 제가 선물해 주셨다고 감사해요. 예. 뭐야 이거? 안에 만찬한 단호박이에요. 어? 잘 말 먹어야지. 어? 잘 말 먹어야지. 내가
내가 어떻게? 야, 사진 않고 들고 먹어보면 안 되잖아 이거. 빵장산 하면 안 되겠다. 다 먹으러 가지고. 뽑아야 돼. 어? 뽑아야 돼. 그걸 쭉 뽑아봐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아주 그냥 많은데. 5만 원 이상 또 뽑기. 어, 여기 뽑아. 이걸 또 뽑기 해야 돼. 어, 재미나. 뽑아봐요. 뭐가 나오는지. 자. 이거 하자 이거. 지금 산 거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좋지. 삼겹살 요거 이제 손으로 딴 거. 요거 가지고 손으로 짜. 이거 어느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훨씬 나아. 아, 이거 저건 기계로 짜고 삼겹살. 그럼 저거 두 개 하자. 이거 두 개 하자. 아마 여기 안에 담아. 예. 영수증, 영수증, 예. 영수증. 중요한 게 영수증이더라고. 저는 죽으라요? 감사합니다. 사기야 뽑아. 사기야 뽑아. 이게 남자가 꼭 파란 걸 뽑으면 되나? 영수증 잘해요. 잠깐만, 혹시 콩게 열매 아세요? 어, 알죠.